지금 우리 하이보이 무대 준비하고 있어요. 한이 언니 목소리 너무 예뻐. 저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뭘 준비했는데요 하고 둘 셋 하고 뭘 보여주는 건데 그건 아직 비밀. 아니요, 해야죠. 둘 셋. 널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와. 뿅. 오늘 우리 되게 처음으로 특별한 무대, 특별하라. 근데 모든 무대가 특별하지만 뭔가 한 번도 안 해본 무대를 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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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언니. 오늘 우리가 그때 촬영했을 때 똑같아요. 그 캐릭터 같거든요. 그 Vanellope. 인정. 뭔가 여기 다 사탕 같아. 그 Vanellope Bon Sweet. 와, 송 이름까지 기억나네. 네, 저도 저 다 기억나. 우리 지금 하츠 소개요. 하츠는 저희 첫 EP에 있는 차분한 아름이 수록곡인데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한 감정을 담는 곡입니다. 완벽해.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이따 하면 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갑자기 인터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긴장하면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죠 뭐. 저도 그래요. 이게 항상 제일 큰 고민이야. 오늘 어떤 인터뷰가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저 하츠 무대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리지만 너무 설레었어요. 드디어 하츠 할 수 있다니. 아싸. 내일 보여주세요. 짜잔.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같이. 아 언니가 약간 내 손인 척해. 너무 웃겨. 근데 저 윙크하면 입꼬리도 같이 올라가요. 아 너무 웃겨. 왠지 귀걸이 약간 그릇 같죠? 그릇이요? 약간 그 캔의 뚜껑. 맞아요. 어? 저 보이네요? 오늘 전 도깨비 머리를 해서 오늘 약간 그 아까 민지 말했긴 했는데 뭔가 도깨비 완전 업그레이드 된 기분이어서 약간 지금 버스 도깨비 같지 않아? 뭔가 버스. 좀 더 화려한 도깨비 좀 더 위협적이게 됐어. 위협적이진 않아요. 옆에서 춤추다가도 잘 맞을 것 같은 느낌. 와우. 이거는 얘가 잠재된 나의 레벨업 에너지. 스티커스. 잠재된 에너지. 여기도 있으시네요. 저는 이거 많이요.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목걸이가 너무 예쁘다. 목걸이 예쁘다. 한치 머리에도 있어. 나비랑 자물쇠랑 너무 예쁘다. 자물쇠? 딸기, 꽃, 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찾으세요. 그리고 하트. 마음에 들어요. 헤리링은? 저는 이 나비랑 자물쇠 이거 두 개. 너무 이 자물쇠가 진짜 이 목걸이의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전 없어요. 다 예쁜 것 같아요. 셀카 찍는 거 찍어볼까요? 모두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어떻게 셀카 찍는지? 제 머리 보세요. 제 우리 입술 보세요. 날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와. 저거는 펄키스 안 들고 있어. 너무 귀여워서 펄키스가 나갔어요. 네? 뭐라고요? 아닌데. 맞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뭐가? 이 영상이요. 그렇지. 뭔가 괜찮아. 그냥 우리 지금 얼굴이 재밌어. 아 헐. 얼굴이 재밌대. 예뻐서 재밌어. 야. 첫 헐트 라이브 무대가 있는데 소감이 어떠시죠? 노래도 정말 좋잖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저는 헐트 의상으로 갈아입었어요. 여기 이렇게 코스튬처럼 생긴 빨강색이 있는데요. 헐트 의상으로 갈아입으셨나요? 맞아요. 옷인가요? 잘 안 보이네.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다니엘 언니 같네요.
머리도 아주 귀엽게 했어요. 귀여운 잔머리. 이거 오늘... 이거 그거 제가 찾았어요. 이거 오늘의 룩을 탐구하는 거예요. 오, 마음에 들어. 양. 특이하죠, 생기는 거. 네, 너무 예쁘네요. 목걸이 치마. 진짜 목걸이 언니랑 너무 잘 어울려요. 나 이 목걸이 너무 좋아. 오케이. 어, 너무 특이해요, 이거. 언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의 룩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곰돌이 집에. 곰돌이 집에 뭐요? 곰돌이에게 지배당한다고요. 아, 곰돌이에게 지배당한대요. 아, 그렇네. 헤이나. 귀여워. 음방에서 하트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세 곡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수록곡으로 이렇게 앉아서 노래만 부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살짝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진짜로 일어나니까. 사과 러버. 사과 러버. 애플 러버. 저는 이제 목소리 상하거나 좀 잘 안 풀리면 사과문을 잘 풀려요. 그래서 방송국에 오면 꼭 사과를 챙기고 와요. 사과 맛있어요. 당연히 춤출 때마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움직여. 거의 파도 아니야? 그 너희가 앞에 있니까 너희 얼마나 뒤로 오는 대로 나 그냥 따라가거든? 그래서 너희가 덜 하면 난 덜 가고 이렇게 설리면 나도 그냥 같이 설리니까 그거 하고 너무 뒤로 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이제 하위트도 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즐겨!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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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도! 슈! 데뷔 소감이요? 데뷔 소감? 데뷔 소감.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어텐션이 이렇게 많이 내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1위 후보가 되고 또 1위까지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과일로 비교하자면 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치킨이라고 미스터 저는 우리 과일들을 냠냠 먹어봤는데 전 미스터 시츄스요. 미스터 시츄스 갈색을 저 라이치예요. 털이 때문에? 네. 이렇게 모인 건 라이치예요. 라이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밤일 수도 있어. 저희 아보카도 좋고 언니가 뭐예요? 난 시츄스. 피넛버터 바나나. 이거 봐요. 잘 붙였다. 이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붙였어요. 저는 이렇게. 전 옮겼습니다. 이거 있어. 진정하셨네요. 짜잔. 그 난 잘 안 보이네. 이 스티커를 붙일 건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대박인 것 같아요. 잘 던진다. 많이 꺼내는 게 더 귀여워. 혜인이 책상 끝에 다 눌리면
안 돼, 그래도. 아, 몸이 살이 났네. 와, 감사합니다. 와. 뉴진스. 뉴진스. 붙여볼 거예요. 다 잘랐어요. 제가 가위질을 잘 못하긴 하는데 열심히 잘라봤어요. 귀엽죠? You know I'm happy boy. 눈을 감아 말해봐 얘 느껴봐 Taking to the sky. You know I'm happy boy. 보셨어요? 네, 열심히 다시. 꾸미고 있는데 왜 그래요? 보셨어요? 옐로 카드, 옐로 카드 빨리. 다들 이거 있죠? 나도. 빨리 모여. 언니들도 있어요? 우리 다섯 명 다 있었어. 뭐야? 맞았다. 항상 삥하고 다시 맞아요. 하나, 둘, 셋. 지금 소감 한 번씩 무시해 갈래? I can't believe. 오케이. 제일 잘하기. 제일 잘할 거예요. 막방이지만 막방이니까 제일 잘할 거예요. 저는 제일 뿌듯. 대. 뭐야? 다섯 글자. 다섯 글자. 행복한 마무리. 와. 네. 나랑 똑같아. 그냥 번역했네. 근데 날 번역해줘. 나이스 번역. 잘했어. 아 근데 믿기지 않아 말고 사실 봐고 싶어. 맞아요. 사랑해요.